열무김치 맛있는데 밥하고 드셔. 열무김치 있어요? 네. 깍두기도 있어요. 아, 다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. 다 먹을 만하잖아.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. 아니 됐어요. 반찬 그만 주세요. 아니야, 어묵 좋아하셨어. 어묵 좋아하세요. 아, 괜찮아요. 와, 공책에 기록이 된 모양인데요. 어, 왜 오셨어요? 네? 어묵 좋아하신다고? 단골 되셨네요. 유백 선생, 어묵 좋아함. 아니, 제 볶음 만만 보라는데 밥을 먹게 되네, 또. 저희 집 오시면 식사하시고 가셔야 돼요. 좋네. 이게 이 손님도 이걸 좋아하지,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으니까. 좋네요. 잘했어요. 막걸리 보세요. 야, 그래도 참 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가르쳐 준다고 바로 또 이렇게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. 그냥 조금만 퍼서요. 아, 밥을 주시게요? 네.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. 조금만 드렸어요. 어, 집에서 아침 먹고 왔는데. 국도 드릴게요. 어? 오늘 소고기 왜? 네. 소고기 먹고? 네. 어. 저게 아니지 않았나? 우리 내려가는 목표가? 손님한테 무조건 퍼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수익은 생겨야 되니까 막 큰 돈은 못 벌려도 저도 아무 거 없어요.